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조옥성 박사 TV를 오늘 잘 끝냈습니다. 개국을 잘 끝내고 오늘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두 분, 대학까지 출신, 84년도 여수 항아가 아니고 잘 들어야 됩니다. 84년도에 대학까지에서 동상을 받은 아주 미녀 가수 박미란 가수 오늘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최고의 미녀이면서 껌을 아유 그죠 괜찮아요 껌을 씹은 우리 한국 대중음악 체육회 현정아 가수님을 모시고 오늘 제가 대구를 갑니다. 대구를 가는데 그 박미란 가수님은 요즘에 뜨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여수왕아 노래를 꼭 내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정아 가수님은 무슨 노래죠? 동대구야. 동대구역을 두 개를 꼭 내가 배워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배우겠네요. 그렇죠. 음치 가수 탈출 이거예요. 그래서 여수왕아를 한번 제가 딱 틀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여수왕아 내가 있어 행복하구나. 가자 여수로. 자, 박수! 뒤에! 늘 바다와 함께 바다를 닮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운전은 조용도! 물 맑은 여수항에서 떠나는 배, 돌아오는 배, 백호동에 사연을 싣고 어둠도 파도 따라 갈매기 날며. 맞아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항이라 오르는 길 세상사 인생살이 검은도야 금오도야 간밤에 잘 있었느냐. 여수항아 같이 합시다. 여수항아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여러분 돈과 함께하면 돈을 닮고 산과 함께하면 여러분 산을 닮습니다. 그러나 늘 바다와 함께하여 바다를 닮은 사람. 여수에서는 여수왕 노래 박미란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물 맑은 여수항에서 떠나는 배 돌아오는 배. 기사님 재밌어? 백고동에 사연을 싣고 어둠도 파도 따라 갈매기 날며. 항이라 오르는 길 세상사 인생살이 금오도야. 같이 합시다. 금오도야 금오도야 간밤에 자 있었느냐. 짜자자잔 짜. 여수항아 여수항아 그래요. 내가 있어 행복하구나. 여수항아 여수항아 내가 있어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 대학 가요계 나오신 두 분을 모시고 술을 한 병을 가지고 지금 세 명이 나눠 먹고 지금 여수를 떠나 터미널 미평 석창 중흥을 지나서 순천을 지나서 지금 대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곡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음치 탈출. 예,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원곡자 그 여수왕아 노래를 한번 누님 한번 불러봐요. 이제 처음부터 누님 가수님
근데 이거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게 불러야 돼. 아니 이제 거기 MR로 되는 걸 불러야 돼. 아 MR로 한번. 이렇게. 네. 자 여수가 난 가수. 네. 자. 여수아의 원곡자 박면한 가수 임창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한국 배우고 있습니다. 기사님 좋죠? 예. 예. 아 유튜브가 참 너무 좋아요. 자. 여수 하나 여수 하나 네가 있어 행복하고 가자 여수로. 오 예. 박수. 어. 물 맑은 여수항에서 떠나는 배 돌아오. 백고동에 사연을 싣고 오동도 파도 따라 갈매기 날면 당리기가 오르는 길 세상사 인생사 저도요, 야. 나도요. 미라의 에스타 좋아, 누님. 물 맑은 여수항에서 떠나는 자연을 싣고 오동도 파도 따라 갈매기 날며 다 향미가 오르는 길 세상사 인생살이 하세요. 여수항아 여수항아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여수항아 여수항아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자 기사님 이렇게 그 이런 손님 처음 봤죠? 네, 네네 코로나19로 지금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그 제가 노래를 못하는 그 음치지만 음치 가수로 지금 제가 음반 내려고 해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늘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day by day in every 항상 I am getting better 아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세요. 제가 지금 노래를 좋아요. 도전한 이유가 그 여수가 낳은 가수, 예, 삼산면 초도가 낳은 가수, 84년도에 대학에서 이렇게 부산이죠. 네. 부산에서 1등을 해서 본선에 가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돈이 좀 있었으면 금상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박미란 가수가 한국 대중음악 치유협회
전남 본부 부회장이면서 지금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구를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대전을 가서 우리 김영균 교수에게 또 강의를 한 3시간 받고 내려오면은 노래만은 가수가 아니라 남을 지도하는 티칭 메소드 지도 방법을 배워서 남을 이끌어가는 그 퍼센텔레이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수황 내년 2022년이 여수황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란 가수가 좀 세계를 강타한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성 박사 TV에 들어오시면 행복합니다. 오늘은 첫 개국이지만 장비는 좋았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요. 유튜브 방송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서로가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50점 맞았어요. 50점. 제가 음악 점수 노래는 못해도 2로는 100점 했는데 오늘 긴장하면서 잘했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한복한 세상의 목요일 날은 박미란 가수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방송이 한 70점 이상만 되면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국성 박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은 200년을 삽니다.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요. 기사님도 한 말씀 해요. 야, 구독. 기사님 구독. 달리는 유튜브를 차에서 촬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죠. 아, 좋습니다. 오예. 사랑합니다. 내일 모레 봬요.